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크레이피쉬 먹방. Let's go. 자, 이 크레이피쉬는 부산에 있는 비비수산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와. 와. 진짜 커요. 그리고 얘는 제일 작은 거. 이거 씻으면서 다 떨어졌어요, 다리가. 자, 해체해볼게요. 우와. 와, 이 진짜 크다. 얘는 바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바로 먹어볼게요. 약간 블랙 타이거 새우 같은데 식감은 훨씬 부드러워요. 와우. 우와. 우와. 이야. 크기가 까고 보니까 비슷하네요. 자, 그럼 작은 거부터 먹어볼게요. 와. 와, 미쳤다. 진짜 부드러워요. 와, 약간 다네요. 맛이 약간 랍스타 같은 맛인데 새우 같은 맛도 같이 나요. 신기하네요. 칠리 소스. 새우 새우. 와. 와. 사이다. 아, 좋고. 이 크레이피쉬가 정글의 법칙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어보네요. 소원 성취.
더 부드러워요. 왜지? 와, 살결이 그 꽃게 같은 색깔이네요. 흰색으로. 엄청 뽀얗습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와. 칠리 소스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잘 어울립니다. 그레이피쉬. 자, 뚜껑 열어볼게요. 아! 오! 으악! 뭐야? 아무것도 없네요? 으악! 지지. 우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우와, 엄청 징그럽게 생겼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요 다리 이런 것만 먹어볼게요. 오. 진짜 맛있다. 와, 국내 되게 맛이 나요. 오, 진짜 신기하네요. 몸통은 랍스타 새우맛, 다리는 대게 맛. 이야, 되게 신기합니다. 오, 다리는 진짜 짭짤해요. 그래도 꼴입니다. 와, 이 뽀얀 속살이. 아야야. 아야야. 젓가락이다. 새로운 젓가락. 이거 더듬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힘들게 깐. 이것도 맛이 달라요. 이거는 약간 킹크랩 맛이 나는데요? 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크레이지 피쉬. 크레이 피쉬. 정말 다양한 갑각류의 맛이 났습니다. 킹크랩 맛도 나고, 랍스타 맛도 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새우 맛도 비슷해요. 진짜 신기한 크레이 피쉬. 아, 그런데 이 크레이 피쉬가 국내에 그렇게 물량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못 드실 수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